그동안 못다한 많은 말과 전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 가슴으로서 내려간 아들의 진심이 선유를 타고 아버지에게 전해진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는 어떻게 들으셨을까? 아들의 손을 잡자 그만 울음이 터지신 아버지.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이 전해진 아들의 마음. 좀 왔어요 아버지. 아들이 잔뜩. 그것이 또 미안하고 고마워서 자꾸 눈물이 흐른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세상을 노래하게 된 아들. 모시고 조금만 더 참았어요 아버지. 예? 이제 나도 아, 예. 아이 그런 소리 하면 되지. 뭐 아들이 잘 되는 응? 거 보시잖아 이제. 예? 아이 그 잘 불렀어. 예, 나도 잘 돼가지고 이제 그래, 아버지 모시고 그래요. 예? 그럼 이제 또 효도하고 살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음악도 기대할게요.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아들의 그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늘 미안해했었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나 봅니다. 네. 요즘에는 송대관 씨나 태진아 씨 같은 가수한테 어울리는 곡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한 곡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열심히 부를게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예, 본격적으로 작곡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더 좋은 노래 많이 만드실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써내려간 가사 그리고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요. 여운이 더 깊고 오래가지 않은가 싶은데요. 정식으로 음반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힘내시고요. 저의 순간 포착은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구방에서 농협 상품권을, 사임당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GMB 어학원에서 농협 상품권을, 정직한 가격 부어치킨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홈메이드 카페링팡 도너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신년 특집 SBS 스페셜에서 방송되었던 애정춘이 정규방송 짝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짝 없는 남녀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